지금 보니까 서울청 지망 녹취록에 경비 안전계정이 주로 무전을 전파하셨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였나요, 주로? 어디에서 그런 상황, 그런 지시하고 그랬어요? 저희 8층 서울경찰청 상황실이죠? 8층입니다. 상황실에는 누구누구 있었나요? 최초 상황 이후에 한 번씩 누구누구 한 번씩 있었어요? 오셨습니다. 서울청장하고 예. 또? 그다음에 차장님들이 순차적으로 예? 도착하셨고요. 차장님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하셨고요. 몇 명이나 있었나요, 그 안에?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이제 수사 차장님은 제가 배웠고요. 좀 늦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 차장님은 그보다 조금 일찍 오셨고, 공안 그러면 차장님은 그대로. 잠깐만요.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계장님은? 저는 TV에서 봤는데요. TV 제가 본 시점이 라이브였는지, 뒷부분만 봤습니다. 라이브였는지, 아니면은 리플레이였는지는 근데 그알수 없습니다.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듣고 나서 이게 위헌적이고 위헌적인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식을 했나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어떠한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도록 진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지시하고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합법 불법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대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학 공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헌법 77조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수 있죠. 정당한 비상계엄이나 전제하에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고 계엄군 진입을 협조하고 이거는 딱 내란죄예요, 내란죄. 내란죄 부하수행.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 위법한 명령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는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11시에 이제 11시, 아니 10시 47분에 국회 봉쇄 출입 금지를 조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지시를 했나요? 그렇게 하라고. 김봉식 서울청장님께서 김봉식 말씀하셔서 서울청장 직접 지시한 건가요? 저한테 말씀하셔서 무전을 했습니다. 바로요. 지시하신 그 당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청장이 A4 용지에 계엄 지시서를 갖고 있었나요?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글던가요? 서울청장님이. 정확한 단어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단 다 막으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막아라. 뭘 막으라는 뜻이었어요? 진입을 막아라. 누굴 막으라는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셨지만 시민들이 국회 안으로 국회 들어가는 안쪽으로 것을 진입하는 사람들 전원 차단하라. 그리고 경찰 버스로 차벽 설치하고 경찰서에 있는 행정 차량도 동원해라. 견인차도 활용해라. 그렇게 지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게 합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가요, 그냥?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군인들 와 있으면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엄 해제가 안될 경우에 국회의원들 소방사, 지하벙커나 구공시설로 옮기라는 지시도 미리 받았나요? 전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벙커에서? 사무실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잠깐 그대로 서 있어 보세요. 안정기장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사태를 지금 파악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답변석에 들어서면서 어떤 자세로 인사한지 아세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똑바로 하세요. 회장께서는 상관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과 헌법을 더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모르고 그 자리 갔어요? 상관의 명령이면 국회의원도 직방을 버리고 국회에 침입하는데 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후에 알았어요? 자,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 생각해 봤어요? 안 했어요? 사후에 알았어요? 총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 때, 청장이 할 때 한 번이라도 이게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위법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위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청장님께서 지휘부와 논의하고 내지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상관의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군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령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위법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당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 앉아주세요.